많이 달아나지는 못했습니다. 1세트와 또 비슷한 분위기라고 봐야죠. 이거는 노란 공과 교차점이 생기는데요. 아우. 살짝 피하면서 네. 득점. 바로 또 노란 공 오른쪽으로 길이 열려 있죠. 이렇게 길게 세워치기를 잘한다라는 건 스트로크가 그만큼 안정돼 있다. 네. 백스윙과 포워드를 할 때 그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뒤돌리기. 네, 정확합니다. 사바시 블루투가 좀 어렵게 달아나면 조재호 선수는 좀 쉽게 쫓아가는 네. 느낌인데요. 사바시 선수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공이 그 포지션 플레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목적구가 안 좋게 맞고 네. 또 실수도 있고 이러면서 조재호 선수한테 계속 이렇게 사정거리 안에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이 공도 좋습니다. 2세트도 조재호 선수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참 이런 공은 뭐 많은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치는 선수들이 치는 걸 보면 참 편안한 길이에요. 근데 네. 막상 쳐보면 또 잘 안 되는 길이 방금 같은 배치인데요. 투뱅크로 가죠. 섬세하게 네. 조재호 선수는 이번에 또 한 번 장타를 기록합니다. 다음 공까지 또 근사하게 나왔습니다. 네. 연속 6점. 야, 빨간 공이 벽에 붙으면 네. 어려워지죠. 이 문제는. 6점까지 잘 왔는데 다음 배치 이제 길을 네.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빨간 공을 먼저 칠지 지금은 노란 공을 먼저 친다면 장단단 길게 노리는 거죠. 오. 와 이 공까지 와 뭐 그림을 그렸네요. 네. 지금 없는 길 만든 건데 네.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뭐 많이 또 당구 팬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네, 같은데 역시 조재호다 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멋진 샷을 보여줍니다. 자, 왼쪽으로 포쿠션으로 가는 게 좋죠. 교차점을 빨간 공이 먼저 통과하고 네. 네, 뭐 충돌 처리 잘하고 있습니다. 공이 이렇게 하단 주고 이제 당겨 치는 공인데 마치 뭐 고무줄에 매달려 있는 공 같아요. 8점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짧게 가야죠. 네, 앞돌리기 짧은 쪽. 아. 네, 계속 이어집니다. 네, 128강 때보다도 뭐 네,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줍니다. 블루투 선수는 이런 분위기에 조재호 선수를 꺾기가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조재호 선수는 5이닝에서 마무리 짓게 될지 남아있는 2점. 걸어치기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네, 타임아웃까지 사용하죠. 걸어서 세트를 바로 끝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원뱅크. 아, 회전은 다 살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살아있어요. 이게 멋지게 네. 들어가면서 세트를 마무리 짓는 조재호. 이번에는 5이닝 만에 끝냈습니다. 1세트는 약간 치고받고 했다면 2세트는 완전히 조재호 선수의 득점감이 제대로 폭발한 그런 세트가 되고 말았네요. 네, 조재호 선수가 이번 세트는 좀 더 쉽게 가져갑니다. 완벽한 스핀볼이 돼버렸죠. 네. 네, 굿샷입니다.
자, 이렇게 조재호 선수 1세트에 이어서 2세트까지 가져가면서 사전 3선 승제로 진행되는 64강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